털고주는 고고식컴퓨터에 18년째 컴파리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시경입니다. 아, 저번 한 달 컴퓨터 시장이 한 획을 그은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또 안 좋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확 날려버리고 그냥 좋은 얘기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번대 AMD가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게이밍 순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좀 신기한 게 9900X보다 9700이 좀 더 높았다는 거,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타사 최고 제품인 i9 제품을 이렇게 이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AMD 하면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위를 탈환을 못했어요. 기존 왕자인 7800X3D 제품을 이기지 못하고. 왜 나온 거지? CPU가 나온 김에 이렇게 제품 각각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의 기준은 8월 29일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글은 체감 성능, 멀티는 연상 능력, 게이밍은 그래픽카드 상호 작용 정도, 정렬은 게이밍 기준으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3단위로 나눠봤어요. 뭐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100에서 150, 200 내외 그 이상. 좀 특이점들이 오는 애들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 적어봤고요. 각 CPU별로 추천 용도를 토대로 해서 견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입니다. 각 CPU마다 어느 정도 발열량을 잡아줘야 되는데, 싱글타운은 웬만한 K가 안 붙은 i5 12600K를 제외한 12세대, 13세대, 14세대 논 K 제품과 AM4, AM5 7600X를 제외한 전 상품 9700X까지는 싱글타워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듀얼타워는 13, 14세대 K 모델들, 7000번대 X 모델, X3D 전 상품들, 라이젠 9900X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순행인 360은 280 순행과 거의 같은 발열 해소 능력이 있지만 거의 360으로 가는 추세이고요. 라이젠 9 뒤에 50이 붙은 버전들, 그리고 i7 제품들이 많이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420은 작업용 14세대 i7, i9 제품군에 좋고요. 적당한 상황이나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케이스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쿨러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는 3에서 5만원대, 성능은 딱히 없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360 케이스는 순행을 선택하셨을 때 360 라디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무난한 10만원대 그런 언더 케이스들입니다. 케이스별로 케이스 쿨러 호환성이 좀 까다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쿨러 호환성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420 케이스는 확장성이나 조립 용이성 등이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케이스들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보드인데요. CPU 용도별 이 정도의 보드가 있으면 좋을 듯 해서 한번 상황에 맞춰서 넣어봤습니다. 보드는 사실 설명하기엔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고요. 목요일, 일요일에 저희 생방 하니까요.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좀 더 간지러운 곳을 잘 긁어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조합은 대충 이 정도로 하시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눈 동그랗게 뜨고 잘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저희 월간 견적은 3S 빠져 있고요. 저희 견적 같은 경우엔 여기 부분에 용도랑 특이사항을 띄워드리고요. 차 선택이 괜찮은 제품들은 여기 회색을 보시면 되고, 저렴한 쪽으로 가면 이쪽, 좀 더 비싼 쪽으로 가면 이쪽. 자, 여기 모니터 해상도 주사율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잡으시면 되고요. 요즘 거의 게이밍 모니터는 사용하니까 FHD 권장 이상급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견적은 70만원대 게임용입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한 편이고, 가격 대비 효율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옵션 타협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용도, 그리고 딱히 게임의 중요도가 높지 않은 가정 용도로 매우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100만원대 게임용인데요. 이 견적이 바로 투자 금액 대비 가장 좋은 게이밍 성능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5600 제품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만 사직 쿨러를 가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4060, 4060 Ti에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잘 모른다 그러시면 딱 사시면 됩니다. 자, 요 세 번째 견적입니다. 작업용 구매하시는 분들의 70%가 이 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기 용도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아주 좋아 보이고요. 자, 이제 고해상도 한번 가볼까요? QHD부터는 그래픽카드 가격대가 이 100만원이 훌쩍훌쩍 넘어가는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픽카드의 효율을 조금 많이 올리기 위해서 7800X3D 제품들이 조금 많이 선택이 되긴 하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7800X3D 제품이 가격대가 소폭 올랐습니다. 참고들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QHD의 첫 번째 견적은 7500F 되겠습니다. QHD 게임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게임용 200만원 내외에서 가격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서 4070Ti 슈퍼로도 변경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최저 프레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7800X3D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9000번대 X3D 제품이 이렇게 연기가 돼서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지금 예정이 잡혀 있는데요. 당장 컴퓨터는 필요하고 이 9000번대 X3D 제품도 사고 싶고 하시는 분들, 잠깐 거쳐가는 용도로 7500F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픽 카드는 또 엔딩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놔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파워는 사셔야 되잖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별로 파워 선정은 이 정도로 선택하시면 좋은 지표가 될 듯하고요. 정해서 구매하시기보다는 유동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해상도에서 작업이 겸비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CPU 선정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조금 난해하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인텔 불량 이슈 때문에 13세대, 14세대의 i7들이 조금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었는데 요 차 선택 요런 것들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작업용으로 인텔이 난 무조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견적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인텔 CPU 보증 기간이 5년으로 확정되면서 정품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용도별 2D 작업자, 영상 편집과 에펙, 3D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로 AMD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 AMD 쪽도 꽤나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세대가 나오기를 기다리시거나 7900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AMD 쪽은 이쪽 견적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의 성능 차이는 이 정도 나니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쪽은 가격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게임용으로 해서 X3D에 해당되는 이런 제품들 조금 뭔가 사람들이 이슈가 되게 많은데 7000번대 X3D가 소폭 오르는 약간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애매하게 이렇게 각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매자라도 조금 헷갈릴 것 같아. 지금 사야 되나? 나중에 사야 되나?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사시려고 하는 용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산이 안 맞거나 원하시는 컨셉이 있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내려보시면 항상 열려있는 영상 하단 링크 내 컷만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바로 해결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번 달은 아직 사실 이벤트를 뭔가 정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게릴라성으로다가 이벤트를 딱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소식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보시려면 구독 알림 이렇게 해주시면 또 빠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 이거야. 자, 저는 이만 이벤트만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거 뭘 해야 될지 참 이게 고민이란 말이야, 그지?